안녕하세요. L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일심 바이오입니다. 코드 번호가 06833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심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일심 바이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일심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일심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뭡니까? 이 동결 건조기. 동결 건조기. 그리고 이 초저온 이 냉동장치. 냉동장치 관련해서 특허를 지금 보유를 한 기업이다. 특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초저온 이 냉동장치 쪽에서 이 매출이 나와야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조달청에서 이 냉동고를 납품할 기업을 모집을 했는데 이쪽에서 어디가 나갔느냐? 대안가가 그 다음에 이 일신 바이오가 나갔다라고 보시면은 출전했다라고 적을게요. 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두 회사 중에 어디가 납품을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정확하게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신바이오가 조달청에 이 납품을 가지고 와준다라고 하면 이 뭡니까? 일신바이오의 주가가 갑자기 언제든지 일신바이오의 주가는 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허가 있는 만큼 이 일신바이오가 납품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뉴스를 잠깐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조달청 냉동고 업체 상대 다수 공급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대한가학과 일신바이오. 여기 두 회사가 지금 도전장을 냈다라고 하는데, 과연 두 회사 중에 어디가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두 회사 중에 조달청에 이 다수 공급 계약을, 따올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주가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회사가 받을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장점이 있죠.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째, 이 회사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인데 흑자 기업입니다. 흑자 기업.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바이오인데 적자 나오는 게 당연하지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도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오지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 어떤 게 괜찮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채가 적다. 자, 부채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적으로 안정이다, 안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가 적다 보니까 자, 세 번째, 전환사채와 유상증자가 없다, 유상증자가 없다 이런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신바이오는 재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굳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늘린다라든지. 또는 유상증자를 괜히 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신바이오 부채가 16%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당좌 비율 381% 좋다. 유보율 942%. 재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업이익률이 30%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매출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다. 매출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출이 꼴랑 40억밖에는 지금 나와주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냉동고 매출을 이번에 반드시 따야 된다. 따야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올해 턴어라운드 실적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조달청에서 냉동고 관련해서 매출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8,000원 하더라도 언제든지 10,000원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저는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 회사가 조달청에서 냉동고 매출이 조금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시고 난 이후에 매수에도 늦지 않는다. 자, 냉동고 매출을 대량 공급하는 걸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고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정말 따라오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평가가 다시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가운데 색깔이 다르게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날짜를 가장 최신의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